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 카르텔을 수호하려 합니다. 오늘은 7.4 남북 공동선명 발표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은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의 염원을 담아 평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때아닌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고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으니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삐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한 것은 생체 실험이라고 비난한 극우 유튜버를 임명했으니 앞으로 공무원들은 극우 유튜버의 교육을 받으며 국가관을 정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국민권익과 부패 방지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2007년 대선 때 MB의 BBK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리하고 MB 당선 후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국민권익으로 포장된 이익 카르텔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될 보험마저도 이념 기준에 따라 바꾸려고 합니다. 보험부 장관에 나서서 각자 독립 유공자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독립, 호국, 민주라고 하는 보훈의 3대 기준을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서 이념의 잣대로 재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90년대 문민정부 이후에 역사학계 연구에 따라서 독립의 공이 있다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왔습니다. 앞으로 독립투사도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면 서훈에서 제외하고 친일 경력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된 자도 해방 후 정부 수립에 공이 있다면 다시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와 스탈린은 전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극좌와 극우는 존재하지만 그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가장 민주적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극우 선동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치는 유태인과 노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용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중국인 혐오와 노조 때려잡기는 묘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극우 길로 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우 선동은 선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당이 1932년에 독일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것은 바로 극우 선동 때문이었고 그 후에 독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으면 옳고 다르면 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진보를 선악으로 나누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념에 따라서 좌우를 구분하는 것도 철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반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미 노조와 시민단체, 사교육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서 때려잡고 잡아가두고 세무조사에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적 카르텔과 금융 모피아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유전무죄의 법적 카르텔을 잡지 않고서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습습니다.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앞선 정부에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가 될 것이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새롭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이권 카르텔을 청산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니 권력을 이용한 특혜나 이익의 수호자들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은 왼쪽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극우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반통일이 평화가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와 평화를 지키는 일은 더욱 소중하게 되었습니다.